그 우리 수요팀 이번에 편집 하다 보니까 빛나더라고. 멋있어요. 아유, 다 멋있어. 우리 꼬미님 한복도 나중에 멋있게 입고 나오시면 아주 또 아주 마님 스타일. 자티가 고마워요. 자티가 고맙어요. 예, 한복 저기 한복 받는 얼굴이야. 잘 받으시는 분. 얼굴이 한복 받는 얼굴. 그럼 나이도 훨씬 젊어지셔서 나이값 내셔야 돼. 이제. 아니 이제 꼬미님은 한복 입고 다니세요. 예. 진짜 한복 한복은 하여튼 입고 다니셔. 진짜 얼굴이 한복 얼굴. 언제 입을 거고요? 딱 서 있어 한복. 우리 한복 다 입고 와서. 아 그러니까 언제 1년에 한 몇 번 한복 대라 우리 부모님한테 아이디어 말했거든. 사부도 입으라고. 그리고 우리가 저기 1년에 날 잡아서 한복 대이로 해갖고 그날은 한복 입고 수업하자. 나도 한복 입고. 그러자. 그러니까 뭐 저기 뭐야 계절에 한 번씩 하든지 두 달에 한 번씩 하든지 해갖고 한복 대이로 해가지고 한복 입고 수업하게. 입고 하면은 그냥 또 얼마나 또 그 멋있지. 한복 그 자태에 취해갖고 그냥 노래도 그냥. 아니 우리 그 결혼식 그 다음날 우리 저기가 부원장이 선생님 그 한복 뭐 달라요? 그래요. 그래서 뭐 달긴 뭐요? 그랬더니 이거를 이렇게 놔두고 몇십 년에 한 번씩 입어요? 그래서 아 왜 그래요? 그랬더니 이제 저기 하니까 한 번씩 입고 갖다 놓고 입고 가르치시오. 그것도 좋아요. 진짜 영상 나올 거니까 좋은 아이디어. 진짜 그럴까요? 진짜 좋네. 그 말을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그러겠다. 그러면 나만 입지 말고 모두 한 번씩 같이 입고 그렇게 한번 수업을 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했어. 참 뜨거 멋있다. 괜찮은 것 같아. 그 아이디어 너무 좋아. 나 집에서 생각했었어. 아, 그렇고 한 번씩은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겠다. 좋더라니까. 예, 괜히 그러잖아. 잔치집 갖고. 우리 한 번은 그래 하자. 두 달에 한 번 정골이라든지. 그래서 나도 하나 뭐 하나 맞춰 주시오. 시. 도너리. 도너리. 맞춰 드릴게. 맞춰 드릴게. 예, 도너리. 이러고 앉을 수는 없잖아. 아, 당연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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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맞춰 드릴게. 아, 저 사람들 좀 독립으로. 네. 자기는 어떤 스타일도 괜찮아. 자기는 다 입어도 이뻐. 괜찮아. 양장도 괜찮고 네, 뭐 저기도 스타일. 괜찮고 다 괜찮아. 아, 아 예. 시비야 방송 대박. 아 근데 우리 수요가 이번에 멋있었어요. 진짜 이뻤어. 내가 그걸 보고서 아 한복을 진짜 입어도 되는 거였는데 너무 내가 한복을 안 입혔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 이뻤어. 너무 이뻤어. 한복 입어봤자 1년에 그냥 뭐 한 번도 안 입고 지나갈 때도 있고. 아니, 집안 친족 간에 무슨 결혼식이나 돼야 뭐 입지. 그렇죠. 입을 일이 없잖아요. 뭐. 맞아요. 수술도 안 해보고. 맞아요. 내가 한복 입기 싫어갖고 모두 한복을 입는 것을 내가 그래 반대를 했잖아. 절대 못 입겠어. 나 진짜 초기에는 한복 입은다고만 막 눈부라리고 진짜 못 입겠어. 진짜 한복 입은 사람 없어. 우리 수요가 이번에 참 스타일 좋게 그 편집하면서도 뭐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럼요. 아니 그리고 이번에 우리 이렇게 사진 우리 카페에 가서 사진 보니까 한복 입고 하니까 하사하고 너무 이쁘더라. 너무 그냥 너무 이뻐. 생각보다 이뻐. 너무 이뻐. 그래서 나도 괜찮다는 생각을 한 거야. 다음에 이제 우리 조금 더 좋은 극장 가면은 이제 더 멋있는 이제 우리 무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다음에는 이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자기 영상 앨범을 만든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열심히 해야 돼. 이 곡을 내가 하나 남긴다 그거 아니에요. 영상으로 어차피 남기잖아요. 자 그러면은 그럼 좋죠. 이제 들어가십시다. 아이고 그 오늘 결석을 몇 분 하셨네. 예 다현님이 연락이 없이 결석을 하셨네. 아 근데 아까 오남님인가 왔다 갔어요? 오남님 왔다 갔지. 왔다 갔었어? 등록했어. 내일로인데. 목요반에 온대. 목요반으로? 예예. 여기가 워낙 세다는 걸 알고 세긴 세죠. 왜냐면 여기 와서 저기 하면은 좀 그럴 것 같더라고. 아 근데 우리 목요도 사람 매선 붙여야 돼요. 예예. 그럼 그러면 붙일 건데 목요에서 좀 하시는 분들을 올려 보내세요. 예, 예, 예 그렇죠. 예, 세반하고 금요반으로 예, 나눌 거예요. 예, 걱정하지 마요. 계속 사람이 목요반으로만 몰리니까. 그래서 지금 박병재 씨 그거 했던 사람 있잖아. 그죠. 화초장 예. 했던 그이는 그래, 금요반으로 뺐어. 금요반이 너무 사람이 많아. 순환이 안 돼. 그분 잘하시네. 순환이 안 돼. 구성 있지. 네. 말도 못해 구성이 다 그래. 네. 그러더라고요. 이제 상승은 우리 부원장처럼 터져야 그 사람. 확 시원한 목은 아닌데 우리 부원장 같은 그런 목은 아닌데 구성 있어. 그래서 상승이 좀 아쉬워. 나가십시다잉. 이렇다시 사랑가로 시작.
이렇다시 사랑가로 세월을 보낼 적에 호사 담아라. 뜻밖의 사또께서 동부승지 당상하여 내 직으로 올라가시게 되었구나. 토련님이 부친 따라 아니 갈 수 없어 할 일 없이 춘향집으로 이별차로 나가시는디 점잖으신 토련님이 대로변으로 나가면서 울음을 일이 없지만은 춘향과 이별을 이룰 생각하니 아니 멍멍 유무능이 답답하여 하염없는 서름이 간장에서 솟아난다. 두고 갈까 다려갈까 하서러니 물어볼까. 저를 다려가자 언니 부모님이 부정이요. 저를 두고 가자 언니 그 마음 그쳐 사이에 응당차 결을 할 것이니 사세가 난처로구나. 길 건던 줄 모르고 춘향 문천으로를 당도원이 그때여 향단이 유염섬섬 화계상에 선화에 물을 두다 토련님을 얼른 보고 깜짝 반겨 일어서며 토련님 이제 오시니까 전에는 오실라면 담 밑에 예리성과 분에 들어 기침소리 오시난 줄을 알고더니 오늘은 이기를 놀래시라고 가만히 오시니까 그때여 준양 모친 토련님 드리려고 밤잠을 장만하다 토련님을 얼른 보고 손뼉 쥐고 일어서며 허허 우리 사이오시네 남도 사이가 이리 어여쁜가 밤 먹으라 보건만은 하지 못보아하니 요새 사또자제가 형제 붓만 들면 테릴 사이 내가 걱정하지 한 분 되니 할 수 있어 토련님 마무대다 없이 방문 열고 들어서니 그때여 춘향이 넌 토련님을 드리려고 금낭에 술을 놓다 단수로 지방이여 상그듣고 일어서며 옥수 잡고 하는 말이 수색이 만면하니 이게 웬일이오 던지길 장 없었으니 방자가 병들었소 어디서 손님 왔소 발성을 보이러시오 사또께 꾸준히
말씀을 들으셨소. 누가 대짐에 다니시겠다. 대담을 들으셨소. 약주를 과음 허여 정신인 혼미연가 뒤로 돌아가 곁들랑에 손을 넣고 꼭꼭 찔러 보아도 몸도 꼼짝 아니오네. 춘향이가 무색하여 뒤로 몰러 내 몰랐소 도련님은 양반이요 천양천은 천인이라 참관차정이었다 버리는 게 옳다고 나를 늦게 오네 병지 없네 작사라 외지 해로함 오지 보기가 싫어 더하여도 쓸 데가 없고 보기 싫어 허는 얼굴 더 보아도 평안히 나는 걷는 방 어머니 얼마나